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 것인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두 사람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다 범죄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여러 가지, 11가지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겸 피고인이고, 문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문전 대통령을 만나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로 할 얘기만 하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문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 2월에 있은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친중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이 문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이상직 이스타항공 실소유주가 타이이스타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에 결심 공판, 10월에 선거 공판으로 임박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때,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로 격려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해야 할 판에 엉뚱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9월, 10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다시 말해서,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언도되더라도, 당내에 있는 친문계가 자신에게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베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런 말뜻을 문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나 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습니다. 문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것은 문재인 일가족에게 검찰의 마지막 수사망이 좁혀오는 때 친명계 지도부가 우르르 나서서
검찰을 비난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고맙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안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이 큽니다. 민주당이 민생뿐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적극적인 행보라는 말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생과 국방에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한 듯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데 일단 손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코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 이 허들을 넘을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는 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사법 리스크가 치명상을 입힐 때 상대편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